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외모를 열심히 가꿉니다. 심지어 성형까지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을 열심히 특심을 다하여서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쌓으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격이 되어서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자격 타령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격이 부족하면 좌절합니다. 또한 자격이 충분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조건과 사람의 조건들을 보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은 은혜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해도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됩니까?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난 시골 청년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요?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으나 자신이 없어서 보따리 사이에서 숨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과 나의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만만하게 여기던 세상의 자격으로 본인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하게 여기던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만 믿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돼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값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적인 조건과 나의 능력만 바라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참되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